제3회 대한민국 시민연극제 개막을 선언합니다. 31일 처인구 용인문화예술원에서 제3회 대한민국 시민연극제 용인 개막식이 열렸습니다. 시계는 연극제 대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 연극을 잘 몰랐던 시민들께서도 아, 연극이 정말 매력 있는 장르구나.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과 많이 닮았구나.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. 이런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용인의 문화 품격을 많이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대미를 장식하게 될 대한민국 시민연극제 제3회 연극제가 우리 용인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개막식은 연극제 홍보 영상 상연, 아트 마켓 행사,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의 화려한 축하 무대와 비보잉 공연 등으로 꾸며졌습니다. 이 시장도 시민 연극 단체팀을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. 한편 본선에 오른 경연작은 8일까지 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폐막식과 시상식은 8일 진행됩니다.